이겨버렸어. 이겨버렸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캠을 켠 이유는 제주도에서 김동훈 셰프님과 함께 멘토데이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주에 간다. 그리고 소봉 셰프님이 운영하는 소봉 식당에 알바를 하러 간다. 인생 첫 알바라니.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메뉴가 손님들에게 나간다니. 일찍부터 마음이 설레서 짐은 월요일부터 싸기 시작했었다. 이제 짐을 다 쌌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공항에서 만나요. 안녕. No shade. 드디어 update. They call me, call me, so with the weight. Glad I was patient. 사실 제주는 처음이라 엄청 들떴었는데 처음에 아침 일찍 타기로 한 비행기가 지연되고 또 지연돼서 결국 오후가 돼서야 탔었어. 기억나? 맞아. 처음부터 쉬는 게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 그렇게 아주 오랜 기다림 뒤에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했고 우리를 맞이해주는 제주도는 편안한 분위기와 아름다운 자연으로 우리를 반겨주는 것 같았다. 사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제주 여행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멘토님 덕분이다. Moved on, turning the page. New spot, she's burning the sage. If he knocks, 이분이 우리의 멘토님. 3년 만에 만난 셰프님은 끝난 점 그대로 오셔서 신기했어. 다시 만났을 때는 반가움이랑 긴장 상태였을까? 네. 네, 안녕하세요. 셰프 김소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요리사를 꿈꾸는 친구들은 이제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거나 아니면 이제 선배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메뉴를 만들다던가 본인의 메뉴를 어느 고객한테 제공해본다거나 이런 경험은 되게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소중한 시간이 가영이 다영이 친구들 그리고 저희 직원들 그리고 저한테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결정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아직. 그럼 밥 해줄 테니까 네. 뭐 가게 구경해도 좋고 네. 편하게 입고는 음식 해주고 올게. 아 감사합니다. 응? 셰프님이 만들어주신 식사 시간 두근두근. 우리 진짜 먹었어. 아 정말 맛있었다. 그치? 진짜 맛있었어. 배고파서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 진짜. 뭐 이렇게 이것저것 어렵게 요리하지 말고 심플하게 하는 게 제일 맛있어. 셰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먹긴 했는데 귀는 듣지만 입은 열심히 먹느라 바빴어.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끝내고 식사 시간에 셰프님이 해주신 멘토링을 토대로 재료를 정하고 장을 보러 왔다. 셰프님이 추천해주신 마트에 갔는데 없는 게 없었다. 몇 인분지 재료를 살지도 엄청 머리 썼었어. 정신없이 장을 보고 다시 셰프님의 식당으로 왔다. 이 다영이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서울,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직원분이신데 장소도 내어주시고 다른 셰프님들도 도울 수 있게 해주셔서 완전 감동. 맞아. 우리 둘이 온다고 이렇게 다 해주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 메뉴에 대해 이야기했던 그대로 메뉴를 시연해봤는데 셰프님이 다른 제안을 해주셨다. 그 제안이 좋아서 수 셰프님의 도움을 받아서 시도했다. 몇 번의 실패를 겪은 후에 계속 고치는 시간을 가졌고 다양한 시도 끝에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 역시 셰프님이 제안하신 방법은 틀리지 않았다. 저녁 시간에 소봉 셰프님과 이야기했던 대로 내 디저트를 만들어봤다. 처음 메뉴를 구상했을 때랑은 또 다른 시도를 계속했고 그렇게 내 디저트가 완성되어 갔다.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맛이 나와서 정말 좋았다. 셰프님의 피드백이 정말 이 메뉴를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내일 손님들에게 나갈 요리 준비를 셰프님들의 도움을 받아 다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그렇게 우리의 제주도에서 보낸 첫째 날이 끝이 났다. 드디어 진짜 디데이가 오고야 말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복 식당의 조리복을 입었는데 완전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긴장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가 만든 메뉴가 손님들께 나갔느니 우리가 만들 메뉴의 재료뿐만 아니라 식당 영업 준비도 같이 했었다. 우리에게 첫 일터의 경험이 소복 식당이라니. 그리고 내 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의 일을 해볼 기회도 있었는데 처음엔 나만 독떨어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금방 다른 직원분들이랑도 친해지고 그냥 상태로 일하면서도 배울 게 정말 많았다. 오전에는 손님이 몰려와서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지만 실수만 하지 말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계속 몸을 움직였다. 바쁜 중에도 하나하나 배울 게 많았다. 그 중에서도 손님들의 반응을 계속해서 살펴야 한다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 처음으로 내 디저트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 처음에는 너무 긴장하고 무서워서 몸이 굳을 것만 같았는데 나도 결국 해내고야 말았다. 조금 쉰 뒤에 해는 멀리 가버렸고 밤이 찾아왔다. 굳은 날씨 때문에 오전보다는 여유가 있었지만 다양한 일을 배워가며 바쁘게 움직였다. 조금은 여유가 있어 그런지 재미있게 저녁 장사를 마무리했다. 정말 잊지 못할 하루였다. 바쁘지만 설레는 그 공기와 손님들의 표정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 직원분들의 따뜻함까지도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다 잊지 못할 것 같다. 맞아, 언젠간 우리가 취업을 하겠지만 그거랑은 달리 다신 가질 수 없는 시간이었어. 처음은 언제나 한 번뿐이니까. 제주에서 만나는 세 번째 아침, 그리고 마지막 날, 부모님과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우리의 긍정 에너지로 셰프님 그리고 식당 스태프들과 잘 헤어져야지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아쉬운 마음이 몰려와서 기분이 이상했다. 어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케이크 그리고 열심히 쓴 편지를 가지고 셰프님을 만났다. 셰프님 한 번 와주세요. 촌명이 떨어져요. 이게 대장하자 등이거든요. 역시나 이번에도 이기행시구나. 짧다면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19년 인생 꿈틀어 정말 큰 순간의 스승님 최봉 셰프님. 나중에 우리가 진짜 요리사가 되어도 두고두고 잊지 못할 절대 잊을 수 없는 분이다. 실제 메뉴로 나갔다라는 건 솔직히 여러 지금 경험 경력에 있는 친구들도 경험 못하는 것들이거든. 되게 좋은 경험이라 그래서 우쭐하라는 게 아니고 요거 경험 바탕으로 그래도 좋은 곳을 나중에는 창업하겠다 만들겠다라는 꿈 가지고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엔 메뉴에 대한 조언만 해주실 줄 알았는데 가게도 내어주시고 직원분들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모두 다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도 꼭 저렇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시간을 준비해주신 월드비전에게도 정말 감사하다. 언제나처럼 시간은 흘렀고 우리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가게를 나왔다. 그리고 집에 가기 전까지 드디어 짧지만 즐거운 제주도 여행을 시작했다. 첫 번째로는 월드비전 선생님이 준비해 주신 스냅 사진을 찍으러 갔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우리 둘이 처음 만드는 제대로 된 사진. 우리복을 입고도 찍어보고 밖에 나가서 끝내주는 자연에서도 사진을 찍었다. 진짜 마지막 장소에서 사진을 찍는데 아 여기가 제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굴뚝 체험도 했다.
겨울이 되면 손톱이 노래지도록 까먹던 귤을 직접 딸 기회라니 마음껏 먹을 수도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상큼한 귤이랑 이제 스무 살이 되는 우리랑 너무 잘 어울렸다. 귀엽다 귀여워. 잘 만들려면 잘 먹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제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을 먹었다. 뽀얗고 고소한 국물에 빠진 담백한 고기에 잘 빠진 면이 들어있는 고기국수. 후루룩 후루룩 쉬지 않고 면치기를 했던 것 같다. 제주라는 단어만 듣고도 떠올렸던 먹어보고 싶었던 흑돼지고기. 왜 많은 돼지고기 중에서도 흑돼지 흑돼지 하는지 알겠더라. 진짜 맛있게 먹었다. 그럼 너 진짜 잘 먹더라. 그리고 바다가 훤히 보이는 카페에도 갔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혹시나 케이크와 함께 여행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우리의 여행도 저물어 갔다. 적당한 덤덤함과 적당한 설렘이 섞여 이상하게도 묘한 감정이 든다. 우리들이 꼭 오고 싶었던 제주 여행이 이렇게나 특별해지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났다. 이번 이 여행이 앞으로 우리가 만날 20대의 예고편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다. 여행은 힘이 있다. 아니 정확히는 추억에 힘이 있다. 이 힘센 추억으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꿈꾸며 앞으로의 시간들을 살아낼 것이다. 그리고 또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겠지. 그리고 우리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김소봉 셰프님과 월드비전처럼 가진 것을 나누는 20살의 가영이와 다영이가 되고 싶다. 그렇게 우리는 20살로의 여행을 이제 시작한다. 떨린다. 떨려? 나도 떨려. 그럼 같이 가보자.